범죄 뭐 일람표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 닥도 아주 간단합니다. 그 조남욱 회장의 그 연회장에서 만났다는 그게 허위 저 당시 열린 공감에서 했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고 한 하나하고 예. 김부전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이제 그때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그 전시회를 했고 전시회상에서 지금 김건희 어머니인 최은순을 그때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다. 예, 그게 허위다. 그래서 그것도 그것보다도 좀 뭐 기가 막히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예. 이거는 저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예. 송치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예. 자기들이 기소를 하든지 예. 아니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또 뭐 예. 아니면 뭐 약식을 하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예. 행정 절차를 형법에 따른 뭐 절차를 갖다 진행하면 될 것인데 예. 그 거기 북부지검 검사들이 예. 기소되지 아니하고도 그 언론사 등에 제보했던 그 제보자들 그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전화번호 등을 전부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더 탐사 뭐 압수수색의 그 목적이 싶은데 거기 예. 압수수색에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예. 그것도 평일도 아닌 일요일 뭐 야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사들이 예. 뭐 자기 딸은 뭐 어디 뭐 임원공연하러 전화했겠습니까? 그렇죠. 예? 그 듣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그 공갈 협박을 느꼈다고 협박을 느껴가지고 그 그렇죠.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러나 정인 등으로 나서지 못하게 그렇게 뭐 압박을 하는 등 아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좀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진짜 이거 충격인데요. 잠깐만요. 네. 좀 제가 정리를 좀 해 네. 필요가 느끼는데 안 회장님이 지금 그럼 기소된 사실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. 예. 나머지 뭐 여러 신문들 특히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었던 네. 융 뭐 접대부였다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허위로 밝혀진 거고 네. 오히려 나는 그 안혜욱의 연회장에서 줄리를 만났다라는 사실 예. 요거와 그다음에 그 르네상스에서 있었던 전시회에서 장모를 소개받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된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단지 그것뿐입니다. 아니 이걸 왜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죠? 모르지요. 뭐 언론이 보도하고 안 하고는. 진짜 충격이에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안혜욱 회장님의 말씀 속에서 더 탐사를 왜 압수수색했는지 심지어 강진구 기자의 휴대폰을 왜 빼앗았는지가 드러났어요. 예. 결국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것도 밤에 전화하고 이래가지고.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내가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건이니까 예. 누군가가 증언자가 아 그거 맞습니다 그때 예. 그 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. 또는 전시회에 김명신이 예. 줄리라고 전시회 한 거 맞습니다 하고 예. 뭐 증언한 사람 뭐 증언이 뭐 나오면 예.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진전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그 뭐 무죄로 판명될 터이니까 예. 그러니까 정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말하자면 정인이나 정검을 등을 갖다가 압박할 목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이고 네. 내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경찰서에 갈 때도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이걸 여기다 조금 하게 되면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는 걸 또 불러요. 그렇겠죠. 다른 경찰서에 끝없어. 네. 그래서 네. 아예 그냥 자기들이 모르는 유튜브 나가는 까지 내가 다 명실해가 여기서 나갔다. 예, 예. 그러고 이제 김명신과 만난 게 내가 정확한 기억으로만 13번인데 그거 두 개는 빼고 예. 그거는 이제 그래도 특정할 수 있는 날짜가 처음 만난 날하고 결혼식이니까 예. 그러니까 결혼식까지 이제 날짜를 그 99년 3월 28일로 특정해서만 땡 해야지. 예. 결혼식 뒤에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, 그거는 차마 참 너무 구질구질한 소리라서. 예. 그거는 빼고. 예.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이제. 진술서로. 진술서를 갖다 조사에 편철해 둘려고 먼저 제출을 했죠. 예. 먼저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워낙 많으니까. 예. 그걸 읽어보고 뭐 밤새도록 뭐그 영상도 보고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. 예.
나한테 뭐 묻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. 거기에 그 내가 낸 진술서를 갖다가 이제 그 이제 좀 탄핵하고 싶은 마음에 예. 몇 마디 묻고 하거든. 아이, 그 전년 그 조선일보를 잘못, 조선일보 그 수능 터리고 예. 그거 그놈들 한 개도 안 맞다고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걸 설명해 주니까 뭐 그러고부터 별 할 말이 없으니까 예. 뭐 토시나 뭐 문장 문맥 우리 또 영문학을 한 내 친구가 좀 처음에 하다 보면 이 어순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런 거 한두 개 가지고 뭐 묻고 뭐 그런 식으로 했지 뭐 끝난 겁니다 조사는. 아니 근데 조사가 꽤 길게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어요. 길게 진행된 거는 내가 낸 진술서 자체를 다 그거 한 물어보는 것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거 전체를 갖다가 물어보느라고 그렇게. 아 기상천외하네요. 아니. 경찰의 수사가 자기네들이 수사한 내용을 갖고 질문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진술한 거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진짜 이런 사실이 있었냐 이거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?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예. 연회장이 갖는 거 아까 예. 말씀처럼 성북서에서는 저 연회장의 그림 전시회를 했는 거 이건데 예. 딱 두 개인데 연회장이고 그림 전시회는 회랑이고 남한 노래상수를 다 이제 철거해버리고 건물도 없고 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. 조사할 게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을 이거는 어렵게 구한 뭐 히든 카드처럼 남한 노래상수 호스텔 설계도를 어렵게 구했다고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. 그래서요? 그래서 내가 헛된 고생만 하셨다. 조남우 회장의 그 연회장이고 사무실은 호텔 본관에 있는 게 아니다. 거기 옆에 있는 볼케니노라는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 위에 맞아요. 5층 위에 좌측편 절반을 갖다가 불북 건물로 지은 건물이고 건물 대장에도 없는 건물인데 그거 어디서 그걸 가지고 와야지 어디서 이거 조선일보 보고 잘못된 걸 했다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물을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만 한 겁니다. 아 진짜 정말 희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경찰은 수사할 거리가 없어서 네. 그 피의자가 진술한 진술 내용 갖고 가부 여부를 체크하고 안 잡고 그러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보도하는 놈들은 마치 엄청난 그런 수사의 건들이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취조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예요.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. 거기 내가 한 대로 그걸 하려고 수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아예 검찰이 그걸 가지고 전부 항목을 써가지고 기소를 하든지 그렇죠. 11건이 다 엉터리다든지 예. 딱 그 원래대로 해놓은 거 두 건 그러니까 뭐 접대부 소리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줄리였다는 거 하고 최은순이를 만나 소개했다는 딱 요 두 꼭지예요. 예. 이 사실은 진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씩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. 뭐 두세 명이로 한 명도 되지. 왜냐하면 저쪽은 최은순이 그날 거기 안 갔다고 증언할 사람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니, 최원순이 그날 입고 나온 그 한복 색깔도 뭔지 다 알아요. 와서 그 기억합니다. 그러니까. 그리고 거기서 전시회를 했다는 사실은 또 증언자가 굉장히 많죠. 아이고, 뭐 수만 명이 봤으니까 뭐, 그거 그림도 그린 거 짜는 것도 더럽게 오래 걸어놨어요, 여기다. 요게 공소사실 요거. 네.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피해자 김건희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접대부란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. 나이트클럽도 한 일도 네. 없어요. 일하거나 1997년경 성심여대 시간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. 나 시간 강사로 소리도 안 했어요. 그렇죠. 자기가 교수라고 얘기했잖아요, 오히려. 아, 그거는 이제 조나무게 했지. 조나무게 했고. 지가 시간 강사를 자기가 얘기했지. 자기가 사칭했지. 난 물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. 오히려 안 회장님은 동료 교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사람 교수로 있어? 물어본 것밖에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공소사실이 다. 공소사실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데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. 뭐 그렇든 말든 뭐 거의 일단 기소 당했으니까. 야 충격이다. 예. 그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성북서. 성북서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. 예. 성북서 사람들이 이거는 잘하네. 왜냐하니까 공소사실이 큰 글씨로 딱 따로 일해 주니까. 어? 성북서가 서조서보다는 그 이제 일을 잘해. 일을 잘해. 이 봉급을 더 받아야 돼. 저 애들보다. 그래서
여기 보면 열에 대놨잖아요. 딱 예. 특정해놨잖아요. 예. 르네상스 호텔 6층 연회장에서 조나우 회장의 소개로 처음 줄리 알게 되었다. 그해 가을쯤. 그래 알게 되었고 그해 예. 가을쯤 그, 줄리가 라마다스 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어 초대를 받아갔었는데 줄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 씨의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었다는 허위의 사실. 요거에 딱 요거 두 가지예요. 그리고 그리고 성복순 아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놨지. 나만 네. 연회장에서 만났다는 거 소개를 알겠다는 요것도 이제 이게 이제 서초서에서 기소한 거고 네. 그의 이제 줄리가 최은순을 소개했다가 또 다른 기소권이고 이 두 건이에요. 네. 이게 이렇게 해가 기소장을 씁니까? 공소장을 지금 진짜 엉터리야. 뭐 고발장은 더 엉터리지 뭐 말도 뭐 막 전혀 사실도 아닌 거 그냥 막 해놓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니까 예.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그거니까 예. 눈치 보고 뭐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하는 거죠 뭐. 그 당시에 줄리하고 하였던 뭐 사귄다든지 이랬던 남자는 거의 다 줄리의 노예가 돼요. 노예라니까요. 상상도 못할 만큼 노예가 됩니다. 이거 방송하기 그렇고.